화장실. 저희 채광이 불을 지금 끈 상태입니다. 채광이 아주 좋죠? 불을 켜면 조금 더 밝아지는 뭐 형광등 갈 일은 많이 없을 것 같네요. 일단 여기가 신림역 그 패션문화역 위쪽으로 한 7, 8분 정도 역에서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. 근데 단점이 지금 4.5층이거든요. 그러니까 뭐 4층에서 5층 사이 정도로 보면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. 그래서 조금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층이 높기 때문에 채광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쪽이 남쪽이고요. 이쪽은 서쪽입니다. 서쪽이고 그래서 서쪽인데 앞 바로 앞은 막혀있는데 살짝 꺾으면 그래도 해가 그래서 잘 들은 채광은 좋은 편입니다. 방 크기도 괜찮고 가격이 530입니다. 괜찮죠? 지상층인데 530. 엘리베이터 없는 4.5층이지만 그래도 530이고 관리비가 10만원으로 좀 비싼 감이 있지만 대신에 전기세 도시가스 다 포함입니다. 전기, 도시가스, 뭐 인터넷, 수도. 그래서 저도 사실 도시가스는 한 1년 평균 하면 저는 한 2-3만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제 기준으로. 근데 전기는 사실 2만원까지도 안 나와요. 한 15,000원 정도? 그래서 만약에 다 포함해서 12만원이면 조금 저는 비싸다고 느끼고 제가 그 제 삶의 그 패턴으로는 근데 이제 10만원에 전기세까지 포함이면 저는 요 정도 관리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일단 크기를 재보면 2m30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조금 작은 감이 있고요. 그러면 이제 이 옷장까지가 3m60 나오거든요. 여기 이 세탁기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3m60. 이 옷장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 보통 60cm 정도 됐기 때문에 4m가 넘습니다. 4m가 넘어요. 그래서 2m30에 4m가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여기가 4층까지 조금 걸어오는 것만 괜찮다면 가격 대비해서 관리비도 10만원에 다 포함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죄송해요. 여기가 540이었네요. 530이면 아주 좋다라 했는데 540이고 요 한 층 더 위가 530이네요. 540입니다. 540?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영상을 다시 찍어야 되나? 540이었습니다 여러분. 여기까지.